반갑습니다. 삼성라인즈 응원단장 김상원입니다. 스프링 캠프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지금쯤이면 아마도 우리 선수들이 한국의 맛을 조금 더 그리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특별 이벤트로 뭔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의 기억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으로 간식 타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반응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손님 이원석 선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예. 네, 자 식사를 하시고 또 한국의 맛이 그리워질까봐 저희 라이온즈 TV에서 주전부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요? 하나만. 아, 부셔 불고기 맛. 가져갈 거예요? 네, 가져 드립니다. 아, 그럼 저는 이거 먹을 아, 목 캔디. 소리를 너무 질러서 목이 파이팅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운동할 때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목 캔디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손님 우리 구자욱 선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빠져가지고 정말 안 좋아해서. 네, 그래도 굳이 하나 고른다면 이거 짜파게티를 먹고 싶어요. 요거 아, 진짜 짜파게티를 먹고 싶다. 네, 근데 이걸로 네, 일단 요거 네, 한국에 가서 짜파게티를 먹고 싶어서 오늘 부셔봐. 아직도 있네. 네, 부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이어서 우리 오재일 선수, 강한울 선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들고 가도 되나요?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진짜요? 아, 그럼요. 저희 라이온즈 TV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불러. 저희 다이제. 아, 다이제. 우리 강한울 선수는요? 아, 밀크 카라멜. 자, 잠시만요. 다이제요? 네. 뚱뚱한 사람도 다이제 좋아해요. 아, 초코. 아, 초코는 안 좋아하는데. 네. 과자가 맛있어. 아, 과자가 맛있어서. 우리 강하늘 선수는요? 그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젤리. 우리 김승현 선수는? 젤리. 아, 조스와 이건 무슨 맛이죠? 예, 네, 포도맛. 자, 이 젤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 이거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어. 젤리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아, 젤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다면 김승현 선수 비셜로 네,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젤리 많이 드시고요. 자, 앞에 다 들으셨죠? 예, 한국의 주전부리 원하시는 거 있으면 골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해치지 않나요? 네, 편안하게. 어, 진짜 드디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아, 우유에 평... 말아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우유에 말아 먹어도 맛있다. 그렇죠. 우리 이승기 선수는요? 초코송이. 초코송이를 고른 이유가 있다면? 이거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예, 좀 더 당 충전해서 남은 훈련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손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단 부셔 4개 중에 하나는 고르실 것 같거든요. 불고기 맛이죠? 네. 저 원래 좀 자주 먹는 과자예요. 어, 그러면 과자 말고도 평소에도 불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불고기 좋아합니다. 소불고기입니까? 돼지불고기입니까? 소불고기 좋아합니다. 소불고기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김원권 선수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칸초. 칸초. 여기 제 집사람 좀 좋아합니다. 아, 그냥, 예. 예, 아, 여기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예, 그렇습니다. 어, 가족에게 갖다 드릴 겁니까? 아니, 제가 먹고 자, 다음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의 주전부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선택하겠습니다. 간추! 네, 간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초코과자 좋아합니다. 초코과자? 어, 초코과자. 많은 것 중에서 시리얼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추 대 시리얼,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간추. 그냥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는 데는 여러분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 라이온즈 TV에서요. 아, 그럼 다 맛있어 보이네요. 네, 답해줘. 자, 다 맛있어 보이는데 그 중에 네, 아이셔. 혹시 아이셔? 어, 이거 가져가서 드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예.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맛있게 드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훈련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아, 이어서 우리 오승환 선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아, 요거. 혹시 먹어도 돼요? 네, 됩니다.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다음 손님 피렐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렐라 Choice 1.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아, 메론? 메론? 젤리. 젤리. 와이? 예, 와이. Because I like it. I like it. I like this.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부셔, 부셔. 내가 제일 좋은 거. 아, 오케이. 아, 두 개. 세 개? 세 개. 오케이, 삼성이니까 세 개. 자, 네, 이 과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것들? 네. 어, 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시고 네. 네, 남은 일정 잘 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손님들. 자, 하나하나씩 골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콜라 맛이죠? 네, 네. 콜라 맛을 선택, 젤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냥 제일 맛있어 보여요. 제일 맛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또?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습니다. 젤리 하겠습니다. 아, 젤리, 어떤 젤리 하시겠습니까? 자, 자, 콜라 달달한 걸로 네, 두 개. 자, 저는 쫄병 좀 할게요. 어, 혹시 그 쫄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지금 겸손함까지 가지고 계신 우리 수석 코치님,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꿈틀이. 꿈틀이! 혹시 왕꿈틀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좋아요. 아, 역시나 또 이 타지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자, 마음에 드는 간식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간식 있으시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떤 거? 아, 부셔부셔? 아, 부셔부셔 아니고요. 자, 과연 부셔부셔 다른 맛. 혹시 이 부셔부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부셔부셔를 좋아합니다. 부셔부셔를 좋아한다. 네,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오케이. 어, 요 쫄쫄이를 생각 고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 몇 개 안 남아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진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이어서 다음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주전부리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이셔! 아이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가져가 보는 건가? 네, 그럼요. 어, 이 젤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젤리. 아, 가장 좋아하는 젤리. 아, 저희도 많이 받았어요. 다들 아이셔를 뜻뜻이 다 나눠주고 오시더라고요. 네, 이거요. 자, 하나씩 골라가시면 됩니다. 네, 하나씩. 아, 지금 하나 남아서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요. 자, 이 쫄쫄이를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아, 지금 쫄쫄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뺏어 먹었는데 맛있다고요. 어, 뺏어 먹어봤는데 맛있었다. 네, 또. 어떤 거? 자, 여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먹어봤더니 맛있는 거지 골라주시는 겁니까? 네. 오. 이거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저 이거 먹겠습니다. 어, 아이셔. 아, 우리 또 백정현 선수가 하나 기부해 주신 그 아이셔를 고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온즈 TV에서 준비한 한국에서 준비한 주전부리들을 나눠드리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골라주셨는데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더 맛있고 더 선수분들이 줄을 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파이팅!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여러분들 파이팅!